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 차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입니다. 요즘 어떤 분야에 푹 빠지는 걸 입덕이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덕질을 네. 시작한다. 아하. 이런 뜻인데 남미 씨는 입덕에 하신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아니, 아침마당을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가 네. 임성환 선생님한테 배웠던 노래를 일주일 동안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는 아이고, 저희 맨날 대기실에서 부르다가 그러니까 노래 입덕이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거 이덕, 제덕이라고 아, 네. 신조어인가요? 이왕에 덕질하고 제대로 덕질하자. 아,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덕 제대로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네, 가수님들 연구하는 거. 아, 맞아, 맞아. 남자는 말합니다. 가는 인연 잡지를 말고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많이 입덕하셨네요. 네. 우리 임성환 아니십니까? 네. 오랜만에 임성환 선생님의 트롯 믹스송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저희 아침마당에 또 입덕하신 분들이 많다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오늘 이분들한테 네. 입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입덕하신 분들 더 늘 것 같습니다. 기대 많네. 맞습니다. 네. 정말 기대 기대되는 두 분 모셨죠? 네. 네. 맞습니다. 정일송 씨 그리고 우리 트롯 밀크남 네. 김용빈 씨 우리 함께 할 예정인데요. 어떤 분부터 저희가 네. 모셔볼까요? 트롯 밀크남 네. 김용빈 밀크남. 씨의 무대부터 큰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밀크남 피노유 얼굴도 모르면서 누구나 사랑을 원하죠 그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껴도 맘 달라지네요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 그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 눈 뜨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대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 얼굴도 모르면서 누구나 그 얼굴 보려 해 그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감춰도 맘 달라지네요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 그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 눈 뜨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대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 찾고 있을까 눈 뜨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대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 나였으면 참 좋겠어 밀크남의 네. 매력적인 무대였는데요. 이어서 트롯 슈퍼맨이 와우.
등장합니다. 틀어주세요. 정일송 씨의 무대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오! 심 사랑일세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찌 이리 고울까요 하늘에서 주신 천사 하루하루 꿈 같구나 허락 없이 아프지 마요 혹시라도 먼저 가지 마 백발이 성성 늙어가도 당신 손 놓지 않으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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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구나 얼씨구나 자씨구나 이렇듯 난심 사랑일세 하늘에서 주신 천사 하루하루 꿈 같구나 허락 없이 아프지 마요 혹시라도 먼저 가지 마 내 발이 성성 늙어가도 당신 손 놓지 않으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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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구나 일편단심 사랑일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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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구나 얼씨구나 자씨구나 일편단심 사랑일세 일편단심 사랑일세 신나는 무대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7년 만에 공백기를 깨고 트롯 전국 체전에서 5위를 한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5위. 네. 네. 트롯이니 듣다에서 불사조라는 애칭을 얻고 신곡 사랑 사랑으로 돌아온 17년째 신인 가수 정일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 오이 하신 김용빈 씨. 네. 아니 노래가 상큼하네. 그러네요. 밀키보이라는데 네. 너무 고소합니다. 아니, 밀크남이라는 애칭이 딱 맞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정말. 아니 이 노래가 원래 최진희 우리 가수님 노래인데 네. 어떻게 이 노래를 곡 활동을 하게 됐어요? 제가 네. 최진희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제 그 김인효 선생님 그렇죠. 곡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생님 작사가 분께 가서 제가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곡 같은 곡을 하나 써달라 하나 부탁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최진희 선배가 이 노래를 하지 않는데 그 앨범에 와인이라는 곡이 맞아요, 또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곡 앨범 네. 중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 전 너무 좋다고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곡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용기 네. 있는 자만이 좋은 노래를 얻는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 대곡을 이렇게 또 용기 식으로 만드는 그러면. 센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조항조 선배님도 그렇고 최진희 선생님도 그렇고 사랑의 미로가 원래는 최진희 선생님 곡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또, 네. 그리고 또 조항조 선배님의 남자라는 이유라는 곡도 맞아요. 원래 조항조 선생님 곡이 아니래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겠다는 포부. 네. 주인이 다 있는 좋은 노래 주인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찰떡이네.
되네요. 그냥 네. 밀크남인 줄 알았더니 네. 욕망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욕망남. 저희가 또 정일성 씨 노래도 네. 들어보니까 네. 국악 분위기도 나고 너무너무 네. 좋았는데 노래 좋아요. 노래. 사랑 사랑 감사합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5월 달에 나와가지고요. 네. 따끈따끈한 신곡인데 그 한 달 전쯤에 이제 신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곡 초이스라는 중에 싱어송라이터인 유명한 가수 추가열 선배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예. 정말 어떤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연락이 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안부 통화를 하다가 요즘 신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국 타령 쪽에 노래가 하나 있는데 너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네. 좋습니다.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듣자마자 네. 아, 이 노래다. 선배님 이 노래 좋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 노래가 박상철 씨가 이 노래를 하려고 그러다가 좀 더 상황에 의해서 못하게 되고 또 이찬원 씨가 네. 또 신곡 발표한다고 곡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열 곡을 보내줬대요. 예. 그런데 뭐 다행인지 몰라도 네네. 이찬원 씨가 이 노래를 초이스를 하지 않아서 저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선배님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이제 작업을 좋은 노래를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네. 아니 선배님도 네. 이찬원 씨하고 되게 친하시네. 우리 찬원 씨 부르시는 거 보고 울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는 노래 붙잡지 말고 시절이년 시절이년 오는 노래 꼭 잡아야 되는 게 꽉 잡아야 되는 게 아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용빈 씨가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에 또 일성 씨가 네. 사랑 사랑의 사랑. 그 노래. 그 가사 중에 네.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함부로 아프기 없기. 허락 없이 아프기 없기. 나오더라고요. 저희한테도 항상. 놀랬어요. 네. 이거 저 주가현 씨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저작권을 좀 저작권의 네. 부분을 갖다 저 소지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누군 잘 모르시겠지만 네. 노래 교실에서 우리 임성원 선생님이 어머님들께 네. 네. 함부로 아프기 없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죠. 가사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 정도 유행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오프닝 무대였는데 네. 우리 돌아온 트로트 신동 김용빈 씨 또 네. 화려하게 좋은 성적으로 경연 프로그램 에서 맞아요. 이렇게 복귀를 네. 하셨잖아요. 네. 요즘 길을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신동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데뷔를 했었어가지고 네. 어린 신동 시절에 이제 엄청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시기를 보냈었는데 네네. 이제 좀 남자이다 보니까 또 변성기를 겪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잊혀졌었어요. 그래서 좀 가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알아봐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최고잖아요. 근데 좀 잊혀져 있다가 이제 트로트 전국 체전으로 인해서 화려하게 이제 모자 쓰고 마스크 요즘 또 마스크를 항상 끼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다니더라도 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자체 발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찐 연예인 아닙니까? 뿌듯하시겠어요. 네. 네.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일성 씨도 네. 경연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아까 17년 차 네. 신인 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얘기가 조금 돌려서 말하면 17년째 인지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콕 집어요 네. 지금 그거를 또. 슬프지만 이제 달라졌죠 요즘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신인 때부터 정말 뭐 한 달 기준으로 한 20일 이상을 지방에 PR을 다니고 열심히 홍보를 다녔는데도 네네. 스케줄이 사실 없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저도 이제 우리 김용빈 군과 비슷하게 네? 이제 S사의 경연 프로에 나감으로 해가지고 예. 결승전까지는 못 갔지만 그 이후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마스크를 썼는데도 혹시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또 알아봐 주시고 가장 큰 게 달라졌다면 제가 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두 놈 다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또래 선수들한테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뭐 직업이 뭐다 말하는데 아빠가 그 가수임에도 가수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방송을 안 나오니까. 예전에는 가요 무대 뭐 네, 나와도 네, 네. 그 가요 무대 보는 연령대가 아니다 보니 아이들이니까 그죠. 네 몰랐는데 트신이 트로트 신이 떴다를 하고 나서는 너가 아빠 봤어. 어머. 너 아빠 가수 맞더라. 애들이 표정이. 이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요. 어깨를 쫙 펴 다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장 큰 보람을 골을 더 많이 넣는 거 아닙니까? 요즘 축구 골을 더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골 잘 넣고 있습니다. 애들은 거기서 달라져요.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네. 아버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아들이 예전에는 그 인사를 하면은
아빠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던 애들이 네. 요즘 90도 인사합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까 이렇게. 네? 군대처럼 한다고요? 야. 아니 근데 이제 정일성 씨도 외모도 멋있으시고 노래도 네. 잘하시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네. 너가 아빠 뭐 하시니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은 고향이 이쪽이에요. 아. 우리 쪽이에요. 얼굴은 많이 서울 납니까? 예, 서울 얼굴인데. 저는 지금 제가 서울말은 똑같이 쓴다 하는데도 예.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 있더라고요. 경상도 표준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찐이다, 찐이다. 아,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 저 부산입니다. 어머나, 우리 식구였네. 부산인이네요. 부산에서 제가 30년을 살다가 예. 이제 가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부산을 떠나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학창 시절로 다 보내시고 그러게요. 네, 초, 중, 고 대학교 예. 다 다니고 직장 생활도 부산에서 한 5, 6년 이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을 떠나게 되었죠. 아니, 그러면 이제 뭐 네. 가요제 같은 것도 나가시지 않았을까? 가수 준비하실 때 부산에서 네. 어떤 거 나가셨어요? 부산에 뭐 기장 대변한 가요제에서 야! 또 대상을 받고 야! 그리고 뭐 KBS의 가장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직장인들의 꿈이죠. 근로자 가요제. 아, 근로자 가요제. 네, 제가 거기서 다니던 회사 대표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네. 2004년도에 이제 부산에서 1등을 하고 어머. 부산 대표로 이제 전국 대회를 가서 은상을 받았었죠. 네. 부산이 키워낸 슈퍼스타는 그러네요. 그때는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가수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나? 어마어마하지? 맞나? 노래 안 들어봐야 되잖아. 걔네 웃어라. 아니네. 부산 어디 쪽이세요? 제가 고향이 지금 본가가 양정에 있습니다. 양정. 네. 부모님 양정에 야. 계시고요. 예. 부산 사람답게 화끈하게 네. 노래 한 소절 보여주시면 예, 불러주십시오. 제가 뭐 사실 신인 때부터 그 즐겨 불렀던 노래 한 소절이 있는데 네. 그 박상철 씨의 그 무조건이라고 최고지 최고지 그 노래 불렀더만은 어디 지방 가더라도 박상철 왔다고 나왔는데 아니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한번 그 들어볼까요? 무조건 한 소절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네. 갑시다. 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니 박상철 씨 오셨다 할 만하네요. 네. 아, 또 정대리로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가수가 네.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6년의 무명 생활이 있으셨는데 네. 굉장히 버티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 지나고 나서 생활해 보면 네. 어떻게 이겨냈을지 견뎌냈는지 지금 하라고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말 힘들었을 시기에 네. 그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거든요. 네. 아버지께서 공직 생활을 하시고 네. 이제 퇴직하시고 난 뒤에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이 충분치도 않았음에도 그 연금의 일부를 거의 대부분을 이제 저희 가족 생활 애기들도 어리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마음 놓고 가수 생활 해보라고. 네, 그것도 뭐. 수년간 이렇게 수입이 아예 반이 없으셨어요 처음. 네 사실 수입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왜냐면 알려지지 그것도. 않았으니까 네. 행사장에서도 보기가 맞아, 힘드니까 맞아. 그죠. 네. 근데 진짜 아들로서 네.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 여러 마음이 같아. 들었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지금도 항상 감사하면서도 죄송하죠. 그래서 뭐 자식된 도리로 뭐 부모님께 효도는 당연 기본임에도. 네. 빨리 자리를 잡아서 또 지금보다 더 나아진 형편이 된다면 부모님께 정말 못다한 효도 다 해드리고 싶고 항상 무엇보다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아마 다 계산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잘 되셔가지고 네. 정확하게 또 이자까지 딱 예? 쳐서 해드리면 얼마나 좋습니다. 잘 돼가지고 정일성 씨가 한 방에 또 드리실 그럼요.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가수는 모릅니다. 그 반해서 우리 용민 씨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트롯 신동이셨잖아요. 네. 네. 아, 대단했죠.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이미 얼굴이 아직도 어리시지만 옛날 그러니까, 얘기 좀 해봅시다. 예. 많이 유명하셨죠. 어릴 때 네. 이제 제가 7살 무렵에 제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고 그랬어가지고 네. 트로트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었어요. 네. 할머니께서 이제 또 굉장히 또 노래를 또 잘하시고 그러셔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박춘석 선생님이시라고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가수가 되지 않을래라고 했었는데 할머니께 네. 오, 그 정도로. 근데 그 시절에는 이제 또 가수를 못하게 그러셔가지고 가수의 꿈을 못 이루셔가지고 이제 제가 할머니 노래를 듣고 자라면서 이제 7살 무렵에 네. 대구의 모 백화점에 가요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죠. 유치원생 아니었어요 그때? 네, 7살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때 대상을 받았어요. 네, 신동 맞네요. 신동 맞네요. 네, 대상을 받고 이제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대구가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TBC에서 아침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러 오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방송 데뷔 네, 시작이 돼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사실 7살이 대상을 받았을 정도면. 그 당시에 어른들이 엄청 노래를 잘했을 텐데 다 저치고 대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건데 제가 그때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수학여행을 못 갈 정도로 네. 스케줄이 많았다. 네. 제가 그때 하루에 12군데? 거의 12군데, 11군데를 행사를 하고 다녔어가지고 너무너무 바빴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이런 그래요. 추억이 네. 별로 네. 없는 거예요. 수학여행 갈 시간도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또 1, 2교시만 하고 거의 또 조퇴를 하고 스케줄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돌 스케줄이랑 똑같이 그렇네. 용빈 씨 혼자서 계속 그렇구나. 해냈다는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프로 신동 때 그러니까 수학여행도 못 갔을 정도로 바빴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 한번 우리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수학여행도 못 가게 한 노래. 네. 대체 어떤 네. 노래였습니까? 남일의 뭐, 선생님의 네. 노래를 그때 7살 무렵에 오, 대상을 받았던 남일의 노래예요. 남일의 선생님 노래를? 네. 빨간고도 아가씨라는 노래. 아니 어떻게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와. 한번 갈까요 그러면? 네. 솔솔솔 어설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 소리 어딜 가시나 한 번쯤 뒤에 돌아 볼만도 한데 발걸음만 하나 둘 세며 가는 길 빨간 구두 아가씨 혼자서 가네 아니 저 목소리는 바뀌었는데 어릴 때 모습이 생각이 나 아니 저런 꽃미남 외모로 야. 본인도 잘 만난 적 없는 남일의 선생님을 부른다는 자체가 어머님들이 와 진짜 너무 놀라실 수밖에 없을 야. 것 같아요 귀여웠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좋습니다 용빈 씨도 이제 트로트 네. 신동으로 데뷔를 하셨다가 맞아요. 공백기가 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맞아요. 뭐 공황장애도 좀 겪었다고 아프셨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어릴 때 데뷔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또 변성기가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참 노래가 이제 어릴 때는 누구나 다 까랑까랑하고 힘 있는 파워풀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네. 근데 이제 변성기가 오고 나니까 이제 노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무렵에 이제 제가 일본을 건너갔었어요. 네.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한 1, 2년 가까이 또 일본 앵가도 배우고 노래 연습을 많이 하다가 네. 제가 이제 12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음반을 내서 이제 다시 복귀를 했죠. 네. 복귀를 했는데 이제 어릴 때는 못 하더라도 이제 다 예쁘다 예쁘다 이쁘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커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압박감이랑 그리고 또 프로이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약간 또 성격이 또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를 좀 압박감이랑 우울증을 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네. 근데 사실은 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고. 맞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마음의 병이 얼마나 네. 힘든데. 그럼요. 근데 그런 걸 이겨내고 경연 무대에 나가게 됐잖아요. 네. 저는 이제 실제로 트로트 홍채널 열심히 보면서 용빈 씨가 부르실 때마다 네. 눈가가 너무 촉촉한 거예요. 맞아요. 금방 울 듯한. 그래. 그리고 정말 프로인데 긴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도 어떠면 이런 마음 때문이었겠네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고 나갔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무대가 그리웠고요. 거의 7년 가까이를 무대를 못 섰었기 때문에 네. 무대가 너무 그리웠고 그다음에는
이제 공황장애도 있었고 좀 몸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딱 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가야겠다. 어떻게 용기를 제가 작가님께서 연락이 왔었어요. 나와달라. 네,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프로를 하는데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무서워서 좀 아직까지는 두려워서 제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못할 것 같다고 거절했었구나. 처음에. 네, 처음에는 네. 거절을 했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팬분들이 원한다. 댓글, 네, 유튜브 저는 댓글을 안 봐요. 좀 상처받고 이럴까봐 제가 마음이 되게 여려가지고 네. 좀 악플을 보면 좀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럴 수 왜 있죠. 네. 저희는 근데 댓글이 없어요. 우리 악플이라도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 좀 가셔요. 예?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영빈 씨가 용기를 내서 나오지 않겠냐고 한번 생각을. 네. 한번 해보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네, 하겠다. 작가님 팬분들 때문에도 제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겠다고 열심히 너무 잘했다 한번. 잘했다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잘했다. 표정이 달라서. 아니 그 용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용빈 씨를 만나게 됐잖아요. 맞아요. 제가 부산에도 오게 됐습니다. 네. 이 KBS에. 아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결승전에서 부르신 노래가 제 네.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와, 네. 우리 시청자 대단하죠. 여러분께도 네. 참 이 무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여기서 또 좋은 노래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네. 이미자 선생님 노래 중에 내 삶의 이유 있음을이라는 곡입니다. 명곡이죠. 갑니다 여러분. 네. 네. 그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 이제 노을 길 밟으며 나 홀로 걷다가 뒤돌아보니 인생길 굽이마다 그리움만 고이었어라. 외롭고 고달픈 인생길이었지만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산새는 울고 추운 겨울 눈밭 속에서도 동백꽃은 피었어라. 감사합니다. 아니 경연을 안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노래를 아니 그러니까요.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할 뻔했네. 그 작가님한테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전화주세요 도대체.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저 가슴에서 흉성 소리에서 울려 나오는 그 울림이 깊이가 있어. 무슨 스피커를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울림이 여기가 확 전달이 돼. 아니 무슨 얼굴은 송중기 씨처럼 배우처럼 해가지고 노래는 이미자 선생님 노래 부르는데 정신이 혼미하네요. 무슨 밀크인가요? 입을 한번 보세요. 저 미소가 남성분에게 좀 죄송할지 몰라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 미소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선생님 한번 지어주세요. 똑같이 미소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아니, 눈은 왜 이렇게 깜빡거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눈을 데리게. 우리 선생님은 초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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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도 우유 같은. 얘기네. 네. 같은 우유 패밀리입니다. 네. 우리 좋습니다. 미소가 이쁜 남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 찾아왔죠. 네. 두 분의 인생곡 궁금합니다. 네. 일송 씨 어떤 인생곡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뭐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표현으로 임재범 선배님의 비상이라는 노래가 가사말이 너무 현실에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날아간다. 네. 내가 한 장르가 되시네요. 저는 네, 기대됩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트로트와 함께 보냈잖아요. 제가 이제 서른인데 거의 데뷔한 지 18년이 됐어요. 절반 이상이네요. 네. 그러게요. 네, 네. 3분의 2 정도. 트로트의 네. 외길 인생인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래서 네. 노래는 나의 인생이라는 네,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상 먼저 해야 되겠지요. 네. 다양한 장르가 가능한 우리 정희송 씨의 비송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6, 2, 3, 3, 1 갑니다 여러분. 비상.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것이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워도 방황은 다양한 장르가 다 어울리는 맞습니다. 밀송 씨의 무대였습니다. 네. 다음 무대도 네.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용빈 씨의 노래 들어봐야죠. 오. 노래는 나의 인생. 네. 3051 용빈 씨 갑시다. 아득히 먼 남은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끝없이 기나긴 길을 따라
꿈 찾아 걸어온 지난 세월 괴로운 일도 슬픔의 눈물도 가슴에 묻어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사랑하는 당신 있음에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아껴주는 당신 있음에 아득히 머나마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 외로운 길 길을 마치고 도망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 언제까지나 나의 노래 사랑하는 당신 있음에 언제까 아껴주는 당신 있음에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 외로운 길 길을 마치며 도망길 헤쳐서 나